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19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195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 세상의 어떤 책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1년, 10년, 20년, 100년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 목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좀 받아서 정말 심기일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주후 55년경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접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정말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테나 그 지난 다음에 가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가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린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는 우리 인천과 같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배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많은 물질이 오고 가고 재물이 풍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재물이 풍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그런 도시가 돼서 음행이 넘치고 방탕함이 넘치고 또 사람들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러한 철학자들의 철학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종류의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교회 중에 맨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형적인 그런 그 모습이 여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먼저 타락한 교회예요. 교회 안에 음행이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주의 만찬을 행하는 가운데 먼저 와서 먹고 취하는 그와 같은 음주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세상 것을 쫓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입니다. 또 지도자들이 분열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고 그래서 결국 복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지금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태의 교회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참 고사하고 좋아 보이는데 이 교회가 하는 그런 일들을 가서 보니까 도저히 교회 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여기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풍속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주장하게 될 때 예수님이 전혀 원치 않는 그러한 교회가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냐? 교회가 회사처럼 운영이 됩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이 있어요. 사장이 오너예요. 사장 밑에 뭐 전무도 있고 상무도 있고 이사도 있고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또 평사원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목사가 사장 노릇하고 그 밑에 부목사가 부사장 노릇하고 집사들이 이사 상무 노릇하고 일반 성도들이 뭐 팀장도 하고 과장도 하고 뭐 이렇게 평사원 노릇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프로그램과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 교회를 사람이 많이 오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 수 있겠는가? 예. 이거 노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 불러 모을 수 있는가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윤 추구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전혀 원치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로막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전혀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타락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릴 것 같으면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 많이 오고 돈이 많고 헌금 자랑하고 목사수 자랑하고 성도수 자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교회가 흘러가게 되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특징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교회에 오긴 오는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 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셨죠?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처음 방문해서 이제 공항버스나 뭐 차를 몰고 밤에 이렇게 가다 보면 새빨간 십자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아주 특허 전유물이에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십자가가 빨간 게 많습니까? 이렇게 십자가는 많은데 정말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교회가 얼마나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가 있는가, 그것이 그 나라 교회를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2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사실이에요. 영원히 구원받은 거 사실인데 그 이후에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이 되고 퇴색이 되고 퇴색이 되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까지 타락하는 일이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여기에 신경을 쓰고 정말 이 기본적인 이와 같은 그 진리, 이것이 정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일이 저희 교회에도 생길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말씀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0절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한다.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뭘 간청을 하냐? 너희는 다 같은 말을 좀 해라.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과 그 안에서 완전하게 이렇게 결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지금 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생각이 다 다르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판단하는 그 판단이 지금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결합이 되지 않고 다 쪼개져 나가 있는 그런 상태로 너희가 지금 지내고 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니까 제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판단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결합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파당이 여럿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몸이 이렇게 찢겨갖고 팔은 저쪽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가 이쪽 팔은 이쪽에 있는 바울파에게 주어지고 머리는 이렇게 띄워져서 아볼로파에게 주어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뉘셨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뉘셨느냐? 이렇게 갈기갈기 이렇게 쪼개져서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갈기갈기 지금 찢겨졌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냐? 바울이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침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걸 보니까 침례 문제로 인해서 나는 바울에게서 침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서 침례를 받았다. 나는 뭐 베드로에게서 침례를 받았다. 이런 어떤 침례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가 갈려졌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7절 다 같이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나니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침례 주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대위임의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 민족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게 한 이후에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침례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침례를 받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 그 침례를 누가 주었냐에 따라서 파당이 나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너희에게 보내어졌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러 보냈다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만 선포하면 침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구원만 받으면 여기 교회에 나와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일단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만 하면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1장 17절에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몽땅 다 복음은 아닙니다. 무엇이 복음이냐?
고린도전서 1장 1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성경 기록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한 것은 다른 것 전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분, 그분을 전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불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고, 예, 선하게 살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미쳤어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에 미쳐서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는 그런 십자가의 종이 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가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 복음의 선포를 하는데, 이 복음의 선포를 사람의 말의 지혜로 하게 되면 십자가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는데,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의 지혜와 말의 술술을 써서 하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참 책을,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서 아주 마음이 많이 이렇게 기뻤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설교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었어요. 정용섭 목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적은 책인데, 이 목사님이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 유명하다는 그런 그 목사들의 설교 비평을 했어요. 그 모든 한 30명 넘는 그런 그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들의 설교 비평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요약을 해갖고 과연 설교가 무엇인가, 예, 이 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목사들의 설교 패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는 예화 천지 설교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는 그냥 예화로 다 쭉 해갖고 그래갖고 이 뭔가 여기서 예화 하나만 딱 들어오면 그날 설교는 성공했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말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의 지혜. 성경 한 구절 읽고는 나머지는 다 예화하는 거예요. 예화. 이런 거를 말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 한국 목사들의 특징이 뭐냐? 나열식 설교를 한다. 나열식 설교는 먼저 목사가 설교 제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는? 예를 들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이제 제목입니다. 그럼 그 성경 구절을 가서 하나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하고는 그 다음에 피상적인 얘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말씀 읽기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충성해야 됩니다. 1년 365일 듣는 설교가 이런 설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의 지혜로 무언가를 꾸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강해를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세상의 철학과 이렇게 짬뽕을 해갖고,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화를 사용해서 쭈루룩 이렇게 전하는 게 매일같이 반복이 되는 그러한 그 설교 패턴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적을 한 게 있어요. 뭐라고 지적을 했냐 하면, 사람이 고상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자분자분하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이런 패턴의 설교를 하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인격이 참 좋으니까 사람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돼갖고 몇 년 지나가게 되면 이런 설교만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사람이 피폐하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 저렇게 인격이 좋으니까 정말 좋은 설교를 하고 있구나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복음 선포를 하는데 이러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기로 내가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왜 결심을 했어요?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철학자를 만나서 이 철학자들이 말의 지혜를 가지고 막 덤비니까 사도 바울 역시 나도 말의 지혜로 할 수 있다 그러고 열심히 말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는데 아테네에서 구원받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얘기해. 없어요. 그래서 황급히 아테네를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와서 2장 2절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라. 아멘. 예. 네. 말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화로 안 된다는 겁니다. 뭐로 되느냐? 여기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는 이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사람의 그러한 그 아첨하는 말과 사람의 유혹하는 말과 예화를 가지고는 사람이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목은 십자가는 더하기 사인이다. 여러분 더하기 아시죠? 십자가는 플러스 사인이다, 더하기 사인이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기본을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본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모르면 그건 말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십자가가 잘 모른다 뭔지 오늘 아침에 마음을 여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간청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해서 이렇게 걸고 다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십자가를 보면 참 십자가, 아, 참 귀하구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십자가는 귀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차고 있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는 이게 나를 죽이는 도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차고 다니면 됩니다. 이게 걸고 다니는데 이걸 다 자랑하려고 걸고 다니지 마시고 저는 이 십자가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가 저를 죽였습니다. 이런 상징으로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 저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도구구나,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구나. 그런데 어떻게 죽이는 도구냐?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죽음은 없어요. 아주 그냥 사람의 피를 몽땅 다 빼고 진을 몽땅 다 빼고 완전히 지옥의 형벌을 살아있을 동안에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아픔이 그렇게 많아도 십자가에 달린 것보다 아플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로마 사람들은, 예,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십자가의 죽음은 받지 않게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누가 달렸다는 것은 그건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이거는 정말 받을 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시험을 받는 그와 같은 도구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이게 미스테리. 하나님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말구 위에 가장 비천한 데서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십자가 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에게 그리스도가 몇 분 계시냐? 몇 분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한 분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몸이 여러 개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까?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 표시해서 보여요? 침례로 표시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지금 침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침례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떤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무엇만이 풀 수 있냐?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십자가를 통해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더하기 사인이라는 겁니다. 더하기 사인이에요. 빼는 게 아니에요. 더해주는 사인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에 무언가를 더해주는 그런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십자가 밑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이 첫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사람이 타락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절대적인 공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오르신데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공의가 훼손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이 훼손당한 공의와 하나님의 이 훼손당한 이 거룩함,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이 온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의 이 공의, 훼손된 공의를 이걸 다시 뒤집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동시에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고 사랑을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딜레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딜레마가 없으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 사람이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온 우주 공간에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마차가 다니고 하는데 전차도 다니고, 예? 거기 예수님이 거기 깔려 죽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왜 그래요? 생명은 생명으로 대속이 가능한데, 예, 성경이 뭐라 그래요? 피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는, 예, 그러지 않고 죽으면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여기 똑같은 말씀이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여기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에게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죄에게 떨어지고 있어요? 죄에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긴 한데 하나님이 지금 내려다 볼 때는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죄가 되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옥 형벌의 그 심판이 죄가 되신 그 예수님 안에 떨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거라 그랬어요? 무시무시하죠?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죄는 아주 극악무도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죄는 죄 있는 사람은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죄는 아주 십자가에 달아야 될 정도로 내가 볼 때 가장 극악무도한 거라는 겁니다. 이 죄가. 그래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그런 사형 도구가 십자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를 이처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훼손된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족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만족이 되는 그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데 극도로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도로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내려져서 죄가 죽으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뭐가 일어나요? 생명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십자가를 볼 때에는 이거는 죄를 처치하는 도구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생명 더하기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이 생명을 더해주는 그와 같은 도구로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그럼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한 거예요. 죄를 처치하는 것 같은 이 잔인한 그런 사형 도구로 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그럼 아직 십자가를 보지 못한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진정한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글 속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디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이 전한 것 한마디로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여기 표현대로 이야기하면은 2장 2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라. 그래서 사도행전 시작이 되면서 사도 베드로가 외친 그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잡아 죽이신 바로 그분, 그분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이 전한 그런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만찬을 이렇게 처음 제정하셨어요. 내일이면 이제 죽으러 가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걸 회고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죽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산상설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해요? 산에서 죽는 거 이야기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직까지 성경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진정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세요. 일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뭘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맨 끝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죄짐이 완전히 제거된 것을 믿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지. 아첨하는 말을 가지고 가수들 데려다가 노래하게 하고 해서 구두표 나눠주고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랑살랑 돼갖고 이거 데리고 가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뭐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다 박해를 받는다고, 핍박을 받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뭐가 오게 돼 있어요? 박해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느냐? 십자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왕관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크로스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크라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왕관을 주십시오 하고 그것 찾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가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성경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더하기 사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빼는 사인이 아니에요. 이건 더하기 사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풍성해지느냐?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 형제들, 너희 자매들, 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목사가 성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존경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보면 저하고 아내가 이렇게 있지만 내 힘을 이렇게 보면 이 육신적인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십자가를 가운데 두면, 십자가를 가운데 두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같이 이렇게 이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저 사람 저런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유,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죄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저걸 위해서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 십자가를 두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십자가가 뭐 어떤 사인으로 변해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플러스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마이너스 사인이 아니에요. 플러스 사인이에요. 플러스 사인.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해주는,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기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더하기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효과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십자가의 효과가 1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 십자가가 가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세 종류의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 종류의 반응. 1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 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권능은 파워란 말이에요.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서 너무 정말 마음이 안 됐어요.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입니다. 이 쓰나미 일어나니까 어때요? 그냥 순식간에 바닷물이 몰려오니까 빌딩이 다 떠내려가고 차가 둥둥 떠내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파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워. 그건 자연에 발생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파워인데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쓰나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파워가 된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선포해도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22절에서 23절에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해요. 기적을 추구합니다. 표적 없이는 제가 못합니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오순절 은사주의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좀 보여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탈출 이후부터 이집트 탈출한 것도 기적이고 홍해에 갈린 것도 기적이고 요르단강이 갈린 것도 기적이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뵙고 모든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민족이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이 아니면 추구하지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왔으면 그러면 메시아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오 하면서 기적과 표적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구약성경 그저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잘 살고 왕국이 세워지고 우리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민족이 되고 이러한 번영과 형통과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지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예,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을 가서 읽어보면 고난받는 그 종에 대한 그런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그런 건 갖다가 다 치워버리는 거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하고 다 치워버리고 예수님의 것 같은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고 온 땅으로 흩어져 쫓겨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보여요? 연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왜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 메시아가 살아서 왕국을 해도 지금 힘든데 말이야. 메시아가 왜 죽어? 왜 그래요? 십자가의 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생명이 생긴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뭘 추구하는 거예요? 먼저 왕관을 주시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먼저 왕관을 주십시오. 영광을 주십시오. 번영을 주십시오. 형통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리석은 일로 보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 그리스 사람들로 대표가 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냐? 이런 어리석은 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고고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이 땅에는 더러운 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세상에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에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사냐. 이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또 다시 태어났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 하는 윤회를 믿고 있는데, 아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첫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서기관이 어디 있냐, 이 세상의 변론가 철학자가 다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볼 때 너희는 빵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났다 그러고 지혜가 있다 그러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인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다보니까 너희는 빵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24절에 나와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이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을 처단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말구에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아요. 시장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시장에 거닐던 그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회당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아요. 산위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해변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고 어떤 예수님을 선포하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선포한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완전히 제거해 놓으신, 십자가에 달려 놓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우리는 선포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육체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갖고 나는 박사요 뭐 이렇게 해서 머리를 들고 다니고 목이 꼿꼿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게 힘든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박사라고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우리 집에 재산이 10조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 거의 몽땅이다. 아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금덩어리를 들고 하늘에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온 거리가 금인데. 아, 이런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놓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십자가를 거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귀한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는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어떻게 하든지 이 형제를 세워줘야 되겠다, 이 자매를 세워줘야 되겠다, 가정생활할 때도 우리 가정을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이렇게 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의 특징이 맨 마지막 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어렵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성경 말씀이 어려워서 실천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 못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일단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처단하는 그런 도구가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넘어서야 뭐가 온다고요? 생명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체득한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수님만 자랑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신 예수님의 몸된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나는 정말 그와 같은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